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뭐야? 이것도 한 장 남았네. 다 썼어요. 헛. 첫 번째로 우선 신분증 재발급. 지갑을 잃어버렸거든요. 카드도 잃어버리고 지갑에 있는 현금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신분증도 잃어버리고, 요즘 마스크 때문에 신분증이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주민등록증까지 잃어버려가지고 재발급하러 가야 돼요. 그리고 안경 도수 맞추기. 요번에 산 요 새로운 안경에 도수를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렌즈 사기. 렌즈를 사려고요. 렌즈를 원래 꼈었는데 렌즈 끼던 게 눈에 안 맞았는지 눈이 계속 빨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좋은 렌즈를 사서 오래 낄 수 있도록 하려고 렌즈를 사야 되고, 네 번째, 미용실 가기. 사실 오늘의 주된 계획은 미용실 가기입니다. 어제 급하게 예약을 해가지고 오늘 2시쯤에 가기로 했어요. 아니, 머리색이 엄청 빨리 빠졌어요. 진짜 한 4일 만에 너무 예뻤던 그 색이 다 없어지고 지금 이렇게 금발처럼 이렇게 남아있는데, 옷이 매치하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옷을 조금 제가 몇 개 샀는데 그 옷들이랑 너무 머리랑 안 어울려가지고 머리를 톤다운 시키고, 그리고 좀 지저분한 부분들 많이 상해가지고 그거 이렇게 자르러 갑니다. 그래서 미용실 가서 염색도 하고 커트도 치고, 머리 커트할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머리 커트도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어제 편집한 거 한 10분 정도 남아가지고 그거 오늘 바짝 하면은 오늘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 집에 와가지고 타타타타삭 하고 싹 올리고 자는 게 저의 오늘 계획입니다. 저는 지금 밥을 먹어야겠어요. 밥은 치즈버거가 너무 먹고 싶어서, 빵은 없지만 이렇게 닭가슴살 패티에 치즈를 이렇게 올려서 지금 조금 만족하고 있어요. 렌즈 사고 이제 안경 맞추고 미용실 가려고요. 지금 보이는 대로 한번 읽어보실게요. 5, 4, 3, 8? 지금은요? 안 보여요. 한번 떼보실게요. 좀 걸어보실게요. 보이는 거 어떠신지.
어지러우면 말씀해 주시고. 네. 도수 몇이에요? 도수 2.0 오른쪽은. 왼쪽은 2.0이요? 마이너스. 아. 아니요, 버려주세요. 지금 두 개 중에 고민인데 이 색으로 그냥 이거는 진짜 매트한 브라운이에요? 네. 아니면 이런 느낌으로. 아 너무 아까워서 근데. 아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네. 또 조금 빠져요. 느리게 빠지는 거지 또 안 빠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혹시 이런 파스텔은 진짜 한참 못 하잖아요. 이거 거의 한 5일 만에 빠져가지고 진짜 길게 가도 2주예요 원래 애쉬가. 그래서 만약에 애쉬도 오래 가게 하려면 애쉬를 어두운 애쉬를 해야 돼요. 근데 고객님 원하시는 게 캐치피트 딱 티가 나는 브라운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브라운이었어요? 자연스러운 브라운? 옷에 잘 어울리는 아 이렇게 요즘 어떤 느낌이 어떤 옷에도 무난하게 어울렸으면 좋겠는. 그러면은 이렇게 귀 넘겼을 때 여기 머리가 거의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완전 일자로 보이게 귀엽게 보이게 귀 넘겼을 때도? 네 귀엽게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지금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없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땡강 이런 느낌. 너무 얼굴 부각돼 보일까요? 아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얼굴 가리려고 막 머리를 이렇게 막 내리는 것보다 드러내는 게 더 작아 보인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머리가 되게 많이 길어졌어요. 그죠? 되게 많이 자랐더라고요. 아, 그렇다고요? 아니, 많이 자란 것 같아요. 많이 저도. 자란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는 스위트먼트 얼마예요? 스위트먼트. 스위트먼트 15만원. 비싸요. 8만원 정도면 해볼까 했는데. 아, 두피 케어만 하시게 되면 한 8만원 정도. 아, 진짜요? 두피 케어만 있는 건 따로 없고. 이거 먹으려고 밥 안 먹고 왔어요. 아,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저 회사 때문에? 네. 결혼하신 줄 알았어. 자꾸 그런 오해가 생겨서 바꿨어요 이거. 아, 사람들이 자꾸 네. 결혼하냐고 물어봐가지고. 네, 결혼하시는 줄 알고. 어, 결혼하셨구나 이러고. 아니요, 아니요. 저 그 뭐지? 가족들이랑 그 아. 저희가 딸 부잣집이어가지고 아. 이미지 잣집으로 가서 아. 비운 중이죠. 아, 죄송해요. 그래서 이때 아니면 못 입어보겠다 싶어서 한번 입어봤어요. 웃겨. 반전이다. 보통 어떻게 만나요? 솔직히 이제 일하고 이러면 저도 초기 아니면 만날 길이 없어요. 진짜 진짜
치명적인 뭐 애기 때처럼 뭐 번호 따인 남자랑 만날 수도 없는 거고 진짜 맞잖아요 맞아요 하고 있다고 갈수있네 보통 얼굴 찍지 않아 이거 머리 아, 안 돼요 안 돼요 전 여기서 이거랑 지정수가 제일 좋아요 아니 이거 맞다니요 날씨 좀 따뜻했으니까 너무 막 김 모락모락 나는 물 말고 조금 지금 좀 살짝 해가 이런 정도 느낌으로 해주면 더 얘는 그럼 그냥 고부예요? 뭐라고 해야 돼? 캐슬은 아닌 거죠? 캐슬은 아니에요. 지금 넘기면 어려우면 이런 거 말하나요? 아 이런 거 여기 생각만 이렇게 해서 높이는 거 돌돌돌돌 삭혀 그 다음에 이렇게 열 한 번 주고 잠깐 식혀 식을까 싶으면 되죠. 그러면 뒷머리는 딱 이 겉에가 조금씩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여기만 한 거예요. 네네네. 이거 세일해서 얼마예요? 2만 2만 감사합니다.